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알처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서정열 선생님의 정례입니다. 우리 서정열 제사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octor 정열 sir. 52세 여성입니다. 우측 등쪽에 통증을 주소로 내었습니다. 이 초음파상 우측 요관에 확장이 있는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통은 우리 요관 유레트는 잘안 보입니다. 유레트가 딜라테이션 될 때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유레트가 딜라테이션 된다면 그 키드니의 신우의 확장을 동반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있으면 간장이고 우측 신장입니다. 여기 중심 에코 복합체, 요는 이제 고에코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 에코 복합체는 신우 심배 그 주위에 너브, 림파틱 배설, 커넥티브 티슈, 폐 여러 가지 물질이 둘러싸고 있어 초음파빔이 반사를 많이 해가 고에코 됩니다. 여기에 튜뷸러 스트럭처가 보이죠. 요 보인 것이 위에가 이렇게 프로브 쪽이 리날빈, 그리고 버테브라 바디 쪽 이렇게 얘는 리날 아트리. 그게 베인이 먼저 보이고 그 밑에 아트리입니다. 유레타는 그것도 하부에 보이는데 보통 잘 보이지 않습니다. 딜라테이션 안 되면 안 보입니다. 다음에 요 보시면 여기 저 담낭이고 여기에 라이트 레날 베인이 보이고 IVC가 보입니다. 중심 에코 복합제는 정상입니다. 그게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없는 거죠. 칼날 떼어보면 잘알 수가 있습니다. 칼날 띄우니까 여기 라이트 레날 베인입니다. 왜냐하면 레드 칼라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레드 칼라가 되죠. 프로브랑은 요 밑으로 내려가죠. 요거는 이제 레날 베인이 IVC로 가는 데고, 그 밑에는 보시면 여기 레드 칼라 블루 칼입니다. 리날 아터리는 위로 올라가니까 레드 칼라,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블루 칼라. 그 요거는 아터리 요 베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측 요관 확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측 요관 확장이 있는 경우는 우측 신호 확장, 그러니까 우측 중심 에코 복합체 내부에 무에코 부위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관찰되겠지요.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잘될수 있습니다. 자, 이 선생님 보시면 여기 라이트 키드니 하얗게 보일 중심 에코 보이지? 여기 아올타, 여기 IVC, 라이트 레날 베인. 요거는 뭐냐면 라이트 레날 아트리. 아올타에서 이렇게 나온 게 라이트 레날 아트리입니다. 베인 아트리. 여기서 유레타는 보이지 않습니다. 유레타가 보일 정도 되면 중심 에코 복합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보이겠죠. 요것도 여기 요렇게 가가지고 IVC가 되고, 요 밑에 새까만 게 라이트 레날 아트리, 요거는 GB가 됩니다. 그 다음 칼라 노플할 때 보시면 더잘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 것은 리날 베인이죠. 요거는 밑으로 요런 리날 아트리 블루 칼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호라이전탈 포지션을 취해 버렸거든요. 칼라는요 비스듬하게 해야 칼라 신호가 잘 나옵니다. 호라이전탈 하면 칼라 신호 잘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칼라가 없는 게 아니고 칼라 신호가 안 남았는 겁니다. 이걸 선생님이 아마 유레타 딜라테이션으로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밑에는 레날 아트리입니다. 이렇게 레드 칼라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게 리날 아트리, 리날 빈. 요 유레타가 아닙니다. 유레타가 이 정도 딜라테이션 되면 여기에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보이는 게 정상이죠. 예,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이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없으면 유레타가 딜라테이션이 보일 수가 없는 거지요.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장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USB는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USB로 초음파 스캔법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기별 질환에 쓸 USB,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입니다. 이거는 장기별 질환의 예술입니다. 여기에는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그 다음에는 상복부 초음파 전반에 관한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 초음파까지 커버되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공부하시는 선생님께 제가 만든 스캔법 USB, 장기별 질환의 예술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